이번 주 주제는 집안내 음역. 포괄적으로 보면 유효 음역과 외부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집안내의 음역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효 음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 토지적학에서 많이 들었던 건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유효 음역이라고 하는 거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 흙, 입자, 물, 공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흙이 받는 음역을 우리가 총 음역이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물이 받는 음역이 있을 거고요. 그걸 우리가 간극수압이 될 거고요. 자, 물이 받는 음역, 간극수압이 됐고요. 공기가 받는 음역은 못 받죠. 공기는 지금 음역 자체를 못 받게 되고요. 흙 입자, 입자 사이. 그러니까 흙 입자 자체가 받는 것보다 입자, 입자 요 사이에서 받는 음역을 우리가 유효 음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음역은 세부적으로 보면 흙 입자 사이에 받는 거, 그 다음에 간극수압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요. 자, 요 수식을 살짝 바꾸면 유효 음역이라고 하는 거는 총 음역에다가 간극수압을 빼면 지금 유효 음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토지적학을 이미 다 한번 배운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유효 음역이 왜 유효 음역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의미를 되짚어 봐야 돼요. 그리고 자, 유효 음역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안 내에서 흙에서 지금 그 흙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예요? 흙이 삼상 이루고 있죠. 흙 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 이렇게 돼 있고요. 합쳐서 뭐 간극하고 그러고요. 이걸 우리 흙의 삼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흙입자 사이 힘 받을 수 있고요. 물도 어떻게 돼요? 포화된 경우 힘을 받을 수 있고요. 공기는 힘을 받을 수 없고요. 자, 그래서 흙이 받는 음역, 이거 총 음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흙입자가 받는 음역과 물이 받는 음역을 나눌 수 있는데 흙입자, 입자 사이에서 받는 음역을 우리가 유효 음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물이 받는 음역을 간극에 있는 물이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극 수압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 유효음역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흙의 강도 특성이라든가 흙의 변형 특성은 결국은 이 유효음역이 입자 입자 사이에 힘이 얼마만큼 발현되는가를 결정하는 게 이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음역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효음역 입장에서 이 수식을 바꿔 쓴다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유효음역은 시그마 프라임은 시그마 토탈에다가 강수압을 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유효음역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나중에 뭐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지만 이 강극수압이라는 게 정지 상태 강극수압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침투에 의한 강극수압의 변화, 침투 압이죠.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강극수압이 변하는 이런 부분까지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효음역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다층 집안의 예를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이 이렇게 층상 구조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임의의 점에서, 이런 점에서 음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있는 무게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마원, 요 토칭의 두께 Z1, 감마2, Z2 이런 층이 있다면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거를 다 받아요. 그럼 얼마 받냐면 감마원, Z1의 음역, 그 다음에 감마2, Z2의 음역, 요게 감마3, Z3의 음역, 감마4, Z4의 음역을 다 더한 거가 지금 뭐냐면 시그마 토탈이 됩니다. 요 위치 위에 있는 거를 다를 받는 거죠.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지하수위가 요 면에 이렇게 걸렸다고 치면 요 지하수면에서부터의 깊이를 h라고 할때 요때 있는 요 위치에서의 간극수압은 얼마냐면 지하수면에서부터의 높이 h와 지금 그때까지의 물의 단위중량, 요 물의 단위중량이 이 높이를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감마 WH만큼 지금 간극 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토탈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받는데 지금 간극 수압이 감마 WH만큼 받으니까 유효응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시그마 토탈에다가 간극 수압만큼을 뺀 만큼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감마 W의 Z2만큼, 감마 W의 Z3만큼, 감마 W의 Z4만큼 다 합치면 H가 되죠. 요만큼을 누가 받냐면 얘는 물이 받고요. 물이 이게 토탈이 받아요. 그럼 요 차이만큼을 누가 받느냐 하면 얘가 차이만큼이 흑입자 입자 사이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감마 2 빼기 감마 W의 Z2 이렇게 되죠. 자, 물속에 있으니까 감마 2의 세츄레이션이죠. 결국 뭐냐면 감마 2 프라임의 Z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쪽도 어떻게 돼요? 감마 3 프라임의 Z3 되고 여기는 감마 4 프라임의 Z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마 2 프라임 Z2, 감마 3 Z2, 감마 4 Z4가 된 거를 받는 게 이놈이 누구냐면 시그마 프라임 유용력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용력을 계산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뭐냐면 총응력과 간수압을 계산을 각각을 계산해서 이걸 빼버려서 유용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단위 중량을 지금 수중 단위 중량 또는 유효 단위 중량 감마 프라임을 써서 감마 프라임 Z 요 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마 1 Z1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그마 프라임을 직접적으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이 위에는 물이 받는 건 없잖아요. 이게 다 흑입자가 받아요. 유용력이 감마 1 Z1 더하기 두 번째 거는 뭐만 받아요? 요 감마 2 프라임만 받죠? 요거에 Z2 더하기 세 번째 것도 지하수가 되니까 감마 3 프라임에 Z3야 쭉 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유용력을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중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임의의 집안이 있고요. 임의의 집안에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응력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의의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면에서의 수직응력이 있을 거고요. 그죠? 이 수평방향의 응력이 있을 거고요. 얼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단력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오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다 계산을 해야 지중력을 온전하게 지금 계산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이 힘, 우리가 수평 토압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이게 파괴 상태인데 주동 상태에 파괴되느냐, 수동 상태에 파괴되느냐에 따라서 주동 토압, 수동 토압. 또는 극단적인 변형이 없는 상태, 정지 상태 토화 식으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전단이 얼마만큼 작용되느냐 하고 계산할 때 지표면이 수평이고요. 대충이라면 여기에 전단력은 0이다 하고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응력이 작용하면 뭔가 생기겠죠. 이거는 또 역시 나중에 우리가 계산할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집안대 응력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거는 지금 뭐냐면 수직 응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평 응력과 전단력이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직력이 있는데 그러면 수직력이 어떻게 되냐면 집안대 응력은 자중에 있어 토체 무게에 의해서 내리미는 게 있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유용력 계산할 때 감마 Z 더하기 감마 Z 더하기 감마 Z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간게 있죠. 그죠? 그래서 유용력이면 프라임 프라임력 토탈이면 쪼쪼쪼 가는 게 있어요. 지하수위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 자중에 의한 응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외부 하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시그마 V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지중력에서 집중적으로 할건 뭐냐면 외부 하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 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시네스크가 몇 가지 가정 사항을 통해서 해석적으로 해를 구하게 됩니다. 자, 어떤 가정을 했냐면 부시네스크는 지금 집안 자체는 반무한체다. 반무한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무한히 일정하다 이런 거고요. 이 흙은 등방이고요. 방향별로 성질이 같고 어디나 위치에서나 성질이 같은 등방이고 균질한 이런 지금 물성을 갖는 재료다 하고 가정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흙은 선형탄성체라고 하네요. 선형탄성체는 응력변형률 관계에 있어서 어떠냐면 직선의 이런 선형이고 갔다가 그대로 온다. 결국 뭐냐면 하중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를 쓰겠다. 하중 범위에 따라서 하중 크기의 범위 증가량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무한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흙이 닫힌 구조를 있어요. 여기 E1, E2, E3가 있으면 이러면 지금 부시네스크의 해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해를 지금 닫힌 구조에서는 해를 지금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런 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P가 이렇게 작용할 때, 여기에 P가 하중이 작용할 때, 지금, 그러니까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임의의 깊이 Z, 여기서 떨어진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때 델타 시그마 V가 얼마냐 하는 거를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뭐 시험 문제에 외워쓰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틀리는 게더 나은 것 같고요. 단만 이게 시그마 V는 이 식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영향계수, 포인트로드에 대한 영향계수로 지금 된다. 이 영향계수만 주어진다면 시그마 V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식보다 의미를 가지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하중이 가해지면서 깊이가 깊어지면 응력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같은 깊이에서도 옆에 요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거리가 R이 커지면 역시 하중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응력 분포가 깊어질수록 요 작용면에서 작용 위치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응력 크기는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형태를 갖는다 하는 이런 해를 일차적으로 구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확장을 해서요. 등분포 하중을 갖는 경우에 응력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직사각형 등분포 하중, 이걸 옛날 말로 하면 구형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입구자. 사각형이죠. 사각형 모양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자, 여기서는 어디냐면 모서리 아래예요. 이런 사각형 하중이 작용할 때, 이쪽 모서리든 저쪽 모서리든 저쪽 모서리든 대칭이니까 다 같고 어느 모서리 됐든 간에 사각형 하중이 작용할 때 모서리 아래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요 위치에서의 시그마 V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등분포화중의 크기 Q에다가 영향계수를 구해요. 이게 지금 요 길이 B와 L과 Z 사이의 영향 사이죠. M, N 뭐 이거죠. 뭐 Z 이게 M은 Z분의 B, 뭐 N은 Z분의 L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영향계수, 상대적인 어떤 영향계수의 값에 요 값에 따른 결정되는 I 값을 가지고 지금 델타 시그마 V를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저희 밑에 그림 그려놓은 건 뭐냐면 이게 부시네스크가 집중하중을 등방에 그리고 균질에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어요? 탄성계수가 일정한 선형탄성계수, 선형탄성체 그러다 보니까 중첩원리를 그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중지할 때요 점, 모서리 아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 점은 지금 모서리 아래가 아니니까 요렇게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의 모서리 아래고요. 요거의 모서리 아래고요. 요거의 모서리 아래고요. 요거의 모서리 아래니까 지금 요 점에서 오는 델타 시그마 V는 요렇게 있는 모서리 아래 델타 시그마 V1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델타 시그마 V2와 델타 시그마 V3와 델타 시그마 V4를 각각의 앵글 더하면 요 전체적으로 네개 있는 거에 응력의 증가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몇 가지 테크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사각형 분포가 아니고 끝부분에 이렇게 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요쪽 부분 이렇게 잘랐죠. 모서리 아래잖아요. 그죠? 모서리 끝 하나. 자, 요쪽 부분 이렇게 자르면 역시 모서리 아래잖아요. 두 개.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두번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요거 두번 쓰였으니까 빼기 요거를 하면 한 번만 쓰여서 지금 응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테크닉을 쓸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사각형의 일부분 따진 부분에서는 요 점에서 응력 상태는 전체에다가 모서리 끝이죠? 요 부분의 모서리만큼을 빼주면 된다. 이런 거고. 요런 거는 하중이 여기는 Q, 여기 EQ가 작용할 때면 전체 Q를 작용시키고요. 요 부분을 Q를 한번더 작용시키면 Q 작용시키고 여기가 또 Q 작용시키면 EQ 작용한 거잖아요. 각각에 더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문제 형태를 얼마든지 이 조합에서 이제 바꿔서 이제 풀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이 뭔가 토지 역학을 이해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 퀴즈처럼 문제 내기에 늘 똑같은 문제 내기,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변형시켜서 문제 내면서 좀 풀어보기 좋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부시네스크 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해 실질적인 집안 특성을 다 반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무한체다 하는 가정까지는 뭐 그냥 우리 토지역학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 이게 등방이고 균질하냐, 모든 기폐 그렇지 않죠. 다층 구조 같은 경우에 층층층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마다 등방일 수 있지만 균질하지 않죠. 층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리고 각 층마다 뭐가 틀리냐면 탄성 개수가 다 틀려요. 이질의 재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층 구조를 갖는 이런 집안에서 부시네스크 해를 지금 구하는 게 상당히 이 정확도가 높은 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엄밀하게 구하려면 프로그램을 당연히 쓰겠죠. 지금 뭐 이런 IT에 워낙에 이제 발전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계략적으로 계산할 거면 아주 더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한게 뭐냐면 2대1 근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서도 응력의 상태를 우리가 계약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 괜찮다, 안 괜찮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대1 근사법은 뭐냐 하면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지금 응력이 작용하면, 사각형 작용하면, 응력이 어떤 기울기로 얘가 작용하냐면, 지금 2대1의 기울기로 응력이 분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용 면적이 이런 면적에 지금 얘가 BL이 작용하면, 2대1을 기울게 하면 얘가 B 더하기 깊이 Z가 됩니다. 요 깊이 B 더하기 Z, L 더하기 Z 되고요.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B 더하기 z 곱하기 l 더하기 z 이렇게 되죠.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l이 되죠. 자, 이 위에 지금 하중이 내가 q라는 하중이 떨어졌다고 하면 요때 응력은 이 면적 안에서만 응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시그마 v는 요 깊이 z에서 응력은 어떻게 돼요? a분의 면적분의 작용하는 하중 q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2대1 분포 상황에서만 받는다. 그리고 이 분포 상황에서는 균일하게 받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작용하는 면적이 B 더하기 Z, L 더하기 Z분의 Q 이렇게 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지금 수식이 이렇게 써졌고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분포화중이 지금 Q라는 분포화중이 작용했다고 치면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L의 Q는 어떻게 되냐면 B 더하기 Z, L 더하기 Z의 델타 시그마 V하고 같겠죠?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러면 델타 시그마 V 한 넘기면 다음 수식처럼 우리가 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대1 근사법과 실제 응력 분포하고는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2대1 근사법이 어떤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자, 2대1 근사법으로 하중을 작용하면요. 이게 기울기가 2대1의 기울기예요. 2대1의 기울기입니다. 자, 2대1의 기울기를 벗어나는,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태에서 응력은 얼마냐? 델타 시그마 V는 여기서는 타 0입니다. 여기는 델타 시그마 V가 그리고 요 안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균질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 가져와 얼마만큼 이르거나 이런 방법으로 계산된 만큼 균질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응력 상태는 어떻게 돼요?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의 가운데는 크고요. 멀어 갈수록 급격하게 줄죠. 그죠? 여긴 크고 얘가 줄어요. 그래서 0이 되겠죠? 줄고 줄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기초 하중이 작용하는 중앙 부분에서는 요게 지금 2대1 근사법이 2대1 근사법에 나오는 응력이 실제 응력보다 더 어떻게 돼요? 작죠? 작고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 응력보다 2대1 근사법이 더 과대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 2대 범위를 벗어나면 2대1 근사법에서는 지금 0으로 그냥 쭉 미는 이런 지금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대근 사법을 조금 확장을 해서요. 지금 이 기초가 무한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길이가 무한히 있는 이런 기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요 델타 시그마 부위에서 리미트 어떻게 돼요? B가, 아니, L이 길이가 무한대로 갈때요 값을 취하면 요 L이 무한대로 가요, 요놈이. 그럼 B 더하기 Z, L 더하기 Z 없어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수식처럼 나온다. 그래서, 요런 지금 L이 무한대인 경우에 응력 증가를 다음처럼 계산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봤고요. 이제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있는 예제입니다. 지금 이런 예제들이 기사시험에 직접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단순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유용력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전단 강도, 안밀, 뭐 사면한 모든 이 이유에 게 여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지금 도모하는 약간 확장된 의미에서 들어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지층에서 A 위치, B 위치에서의 총응력, 유용력, 강수압을 결정하라. 지하수위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위치부터 볼까요? 자, A 위치는 이 위에 있는 이 토층의 이 무게는 다 A를 누르고 있죠. 이만큼을 누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누르고 있냐면 1.85가 3m, 1.94가 2m만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위치에서, 자, A 위치에서입니다. 자, 총응력은 어떻게 돼? 1.85가 얼마? 3m 더하기 1.94가 2m 누르고 있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때 유용력은, 유용력이라 강국수압은 얼마예요? 지하수위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감마 W 곱하기 지하수면의 깊이, 그 위치에 있잖아요.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러면 유용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시그마 토탈하고 같죠.
같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하수의 위에는 유용력과 초응용력이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경우에도 모세관에 의해서 지금 물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틀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집안내 뭐 침투 집안 특수 문제에서 한번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자, B 위치에서 유용력과 초응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B 위치는 이 B 위에 있는 거를 역시 이 위에 있는 거를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초응력은 어떻게 돼요? 다 봐야 돼. 1.85 곱하기 3. 이걸 너무 있을까요? 1.85 곱하기 3 더하기 1.94 곱하기 2 더하기 2.05 곱하기 5m 더하기 2.14 곱하기 3m를 받아서 얼마만큼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에 B점에서의 간극수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B점에서 지하수위가 지금 요 위치에 걸려 있고요. 요 깊이가 5m, 3m에서 8m 걸려있네요. 그죠? 그러면 감마 W만큼의 어떻게 8m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강수압을 결정하고 각 초응력하고 강수압이 결정이 됐으니까 유용력은 초응력에다 강수압을 빼서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유용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어떤 게 있나 하는 거를 봐봐요. 자, 지하수의 위는 지금 어떻게 돼요? 감마 토탈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수분 단위 중량을 작용했고요. 지하수의 아래는 감마 세츄레이션이 작용하고 있는데, 감마 프라임은 감마 세츄레이션에다가 감마 W만큼 떨어져. 요만큼을 지금 누가 받느냐면, 지금 흑입자 사이의 유용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2.05 빼기 1 해서 1.05만큼. 여기는 어떻게 받아요? 2.14 빼기해서 1.14만큼을 지금 감마 프라임에 해당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유용력은 요 치하수 위니까 이거는 지금 강수압이 없잖아요. 그럼 1.85 곱하기 3 더하기 1.94 곱하기 2. 요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 밑에 거요 유용력만큼 1.05 곱하기 5m. 그 다음에 1.14 곱하기 3m 있네. 3m만큼을 받겠죠. 이렇게 해서 유용력을 바로 계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런 형태의 너무나 단순한 문제는 잘안 나와요. 다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다른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